오래 기다리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영화 그녀에게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사회를 맡은 신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영화 그녀에게 감독과 배우분들 모시고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감독, 그리고 김재화 배우, 성도현 배우, 이호진 배우를 무대로 모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녀에게 감독과 배우들을 모셨습니다. 자리 앉으시고요. 네, 감독님부터 오늘 오신 기자분들께 한마디씩 인사 나눠주세요. 네, 저는 그녀에게를 연출한 이상철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저희 영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중 상여원을 연기한 배우 김재화입니다. 이렇게 저희 영화를 또 봐주시고 좋은 기사 써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해 주신 많은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따가 좋은 질문해 주시면 열심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중에서 상현의 남편 진명 역할을 연기한 성도현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현의 후배 기자 은별 역을 맡은 배우 이호진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작품을 네,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개인적으로 많이 좀 지쳐있는 상태였고 작품을 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나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서울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강원도 양양이라는 곳으로 막 이사를 하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작품을 받았을 때는 정말 감사하고 아 나에게도 드디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역할이 나에게도 오는구나 정말 감사했지만 네 사실상 소화하기 힘든 여건이었어요. 근데 저의 장편 첫 데뷔작 하모니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하모니의 강대규 감독님께서 이상철 감독님과 친분이 있으신지 저에게 대본 받았지 어떻게 하기로 했니 그러셔서 아 감사하지만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독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잘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저의 데뷔작을 데뷔를 시켜주셨던 감독님의 말씀 을 또 새겨들어서 다시 한번 네 봤는데 이 작품은 제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극중 상연을 통해서 네 김재화로서 많이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 역시나 작품이 끝날 때 저는 네 많이 회복이 됐고 또 상연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웠고 그렇게 저에게 제안해 주신 이상철 감독님께 정말 정말 감사드렸고 지금 이렇게 개봉하게 돼서 또 감사합니다. 이야기도 무척 많이 나눴고 처음에 이제 책을 네, 원작 에세이 사랑합니다 동네 바보형이라는 말 그 작품을 읽었고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근데 이제 연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자꾸 이제 그 진짜 상연이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자꾸 이제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럴 때면은 그냥 그 원작을 생각하지 않고 시나리오의 상연만 생각하면서 감독님께 의지하면서 네 작품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물론 이제 유승현 작가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유승현 작가님을 알게 되었고, 근데 이 책은 이제 에세이고 이제 실제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허구로 만드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각색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작가님께 이거는 픽션이다. 어디까지나 작가님의 책에서 이제 출발을 했지만, 이거는 그냥 허구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또 고증이나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작가님의 의견도 많이 또 영화 속에 반영을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시나리오를 고쳤는데, 고치면서 뭐, 작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최종 시나리오까지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공동 창작자처럼 작가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 원작 에세이는 그 영화 속에도 잠깐 언급되는데, 작가님이 그 온라인 그 웹진에 이렇게 매주 칼럼처럼 쓰셨던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묶었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뒤죽박죽으로 이제 순서도 되어 있었고, 그때 작가님이 생각나는 주제를 이제 쓰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책을 읽었을 때 이거를 저도 영화할 생각은 못하고 그냥 우연한 기회에 읽게 되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몇몇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제 속에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이야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극적인 좀 드라마가 있는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을까, 요거를 좀 중점을 뒀고, 특히 이제 엔딩 장면이 이제 이 책에서도 마지막에 그 챕터의 내용이었는데, 그 장면을 읽으면서 결정적으로 뭔가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될 수 있겠다라는 좀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시나리오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 포스터에까지 제가 뭔가 이렇게 연출을 이제 들어간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희 포스터 작가님만 좀 제가 좀 원하시는, 제가 전에 작업하셨던 작품들을 보고서 제가 원했던 그 작가님을 좀 섭외를 해서 만든 작품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도 마음에 들었던 거는 아까 이제 뭐 차에서 바라봤다라는 그런 이제 말 표현을 쓰셨는데, 그 저희 이제 원작 작가님이 이 포스터를 보시고 그 책에 보면 장애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세상에 오직 자신과 장애 아이 단 둘뿐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고립된 감정을 이제 표현하신 그런 용어였는데, 이 포스터를 보시고 그 장애도라는 그 감정을 이 포스터가 딱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되게 너무 좋고 이해가 됐다, 그렇게 평을 해주셨습니다. 포스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저희 포스터 작가님이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색감에 있어서는 좀 약간 밝고 따뜻한 색감이었는데, 그렇게 좀 너무 차갑지 않은 그런 색감으로 좀 포스터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좀 기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자 그 용어에 관한 질문은, 그 실제 그 유승현 작가님이 이제 전직 그 정치부 기자셨고, 그래서 제가 뭐 육아에 관한 그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기자 시절에 관한 에피소드나 디테일도 많이 이제 작가님께 의존을 했고, 이제 약간 시나리오 감수처럼 이렇게 모니터링을 받았는데, 그때 작가님이 저 대사를 그렇게 지적을 안 하셨고 넘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일단 썼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네,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냥 기자님들이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사실 오늘 이제 이 자리까지 기자님들 앞에서 영화를 선보이는 자리여가지고 그런 디테일에 대한 질문이 나올까봐 좀 걱정도 했었는데, 하여튼 제가 좀 그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네.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네, 제 얼굴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네, 어떻게 보면 뭐 칭찬이라고 들을 수도 있지만 또 과하게 표현됐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도 같네요. 특히 이번 작품은 예, 제 얼굴이 아주 크게 나오는 그런 씬들이 많은 작품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네, 과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물론 이 씬이 어디에 배치될지는 분명히 알고 연기를 했고, 근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에피소드별로 이 상현이 그냥 그 순간에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그냥 터져 나온 것도 있었고, 물론 계산하에 있지만 숨길 수 없는 어떤 상현의 감정이 그대로 나온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효진 배우님. 일단은 은별의 심정이 잘 느껴졌다고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앞에서 그 상현이라는 인물이 변화하는 과정들이 잘 관객분들 입장에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은별이 변화하는 부분이 짧지만 잘 그대로 또 전달받아서 전해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연기를 하면서는 제가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던 거는 이제 가까이에 제가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그 가족들을 제가 자주 볼 수 있는 네,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그 어떠한 그 엄마의 감정이나 정서에 대해서 저한테 구체적인 그 상이 있어요. 네, 제가 기억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연기를 할 때 그 모습들이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남편의 어떤 마음이나 남편의 어떤 심정 같은 게 사실 영화상에서는 주로 상현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원작 에세이에서도 중간에 한 부분 그 남편 되시는 분의 그 글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글에서도 그 글과 그 문을 실제로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많이 느꼈던 게, 아이를 실질적으로 돌보고 키우고 이제 하는 역할은 주로 엄마가 이제 도맡아서 했지만, 그 치료와 그 것들을 해내게 하기 위해서 아빠가 엄청나게 뒤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눈물을 삼켜가면서, 눈물을 흘릴 시간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뛰어다니셨던 순간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걸 느끼면서 저도 최대한 아빠의 마음, 남편의 마음,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연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이 극 중에서는 사실 많이 드러나지진 않지만 그래도 잘 담겨져 있다고 느껴지는 건, 장애를 가진 지우 역할뿐만 아니라 그 형제인, 그 남매인 지수에 대한 그 마음이 저는 굉장히 많이 좀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신경이 쓰였고, 실질적으로 지우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많은 관심과 케어를 받지만 또 한편으로 소외를 받고 서운해함을 느끼기도 했던 이 세상의 모든 지수인 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네. 네. 진검승부를 펼치려고 했으나, 네. 꿈에서 또 김수환 추기경님으로 보이나요? 그 신이 생각이 되어지죠. 네, 네. 외국인 관객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여기시겠지만 또 한국 관객분들은 그렇게 못 느끼실 수도 있다는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으나, 아무튼 그 꿈도 저는 사실 한몫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 뒤에 언니 그렇게 한다며 동생이 얘기했을 때 수요일날 기사 나갈 거라고 했음에도 저는 그 꿈이 그냥 예사 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생이 엄마표 김치를 가지고 와서 제가 그 엄마의 김치를 먹는 순간, 그리고 엄마랑 통화하고 나서, 그리고 김치를 전달해준 동생이
언니 이제 어깨 힘 좀 빼고 살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 있었어야 될 내 친족, 그러니까 엄마, 동생이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것은 어찌 보면 상현에게 아주 커다란 변화를 직접적으로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상현의 입장은 아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부부가 이제 신혼부부로서 자기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리고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정말 사실 더 행복한 일, 아기를 낳았을 때 저는 그런 경험했거든요. 우리의 아주 따뜻한 신혼집 그 보금자리가 어떻게 보면 내 진짜 가족들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냥 외딴 섬 같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상현이 엄마 그리고 내 동생에게 듣는 어떤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그게 아주 단순할 수는 있어도 조금 사람을 녹여주는 정말 강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바라보던 시선을 너무 전투적으로 또는 저들이 나를 적으로 느낀다는 생각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풀어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중점을 두고 연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 그 이제 선배 그 아는 선배로부터 이제 조언을 받고 상현이 또 이제 후배에게 또 조언을 해주고 이 두 이야기가 다 이제 원작 책에도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이게 드라마 허구의 극 영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이으면서 뭔가 하나의 스토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제 출발을 했었고요. 근데 내용을 이제 자세히 좀 보면은 첫 번째 그 선배가 상현에게 해주는 조언들과 또 상현이 후배에게 해주는 조언들의 좀 뉘앙스가 좀 달라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배는 이제 아이를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치료를 해서 뭔가 더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상태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식의 조언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상현은 후배에게 그 치료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런 아이를 자연스럽게 좀 키우는 방식의 그런 식의 조언의 뉘앙스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했고 그 책에도 좀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좀 선배에게 들은 얘기와 후배에게 듣는 얘기들을 통해서 조금 상현의 생각도 좀 발전하는 과정을 좀 변화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싶었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이제 기획을 했을 때는 그 정말로 실제 아역을 한번 장애가 있는 아이를 한번 연기자로 캐스팅을 해볼까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서 저희가 이제 또 나이대가 또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서 한번 저 유승현 작가님이 이제 그쪽 커뮤니티에 워낙 많이 아시니까 한번 이제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 또래 아이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뭔가 연기를 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연기 디렉션이 사실은 되지가 않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그 또래 이제 장애를 판정을 받은 아이들을 연기를 시킨다는 것은 거의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허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생각은 초반에 이제 관뒀고요. 그래서 이제 배우를 이제 캐스팅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공고를 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꽤 많은 아역 그 배우들이 지원을 해주셨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2차로 이제 비디오 콘테스트, 이제 비디오 오디션을 좀 제출을 해달라고 이제 전, 얘기를 드렸을 때, 지원을 하는 아역 배우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게 해봤을 때 좀 어려우셔서 그랬었는지, 어떤 이유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하는 아역, 최종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 아역 배우들이 많지는 않았고요. 영화 속에서 본 이제 빈주원 군 이제 배우분은 그 몇 안 되는 배우 중에 한 명이었는데,
연기를 시작한 적도 가장 조금 경력도 낮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좀 익숙한 연기보다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연기나 표정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지우 역으로 캐스팅을 했었고요. 그래서 촬영 전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배우분 어머님이 되게 열성적으로 뭐 다른 이제 선생님을 붙여서 이제 아역 그 연기도 시켜주시고 저도 이제 배우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실제 모델을 아이를 조금 많이 연습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많이 했고요. 저희가 한 달 정도 촬영을 했는데 그래서 배우 그 빈주영 군도 초반 연기와 후반 연기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초반에는 아무래도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후반으로 마지막 촬영 때는 저희가 봤을 때도 정말 장애가 있는 아이처럼 너무 이제 연기를 능숙하게 할 때까지 그때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감독님과 배우분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영화에 정말 진심들이었구나. 아역 배우까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좀 장애가 있는 친구였나. 그러려면 연기를 하기 꽤 힘들었을 텐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원작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영화 신화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또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좀 힘들겠다? 그 이상으로 좀 불행할 수 있겠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삶 속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깨달음을 이제 상현이 얻어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그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단지 어떤 한 가지의 감정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그 엄마로서의 삶이 달라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원작 제목이 블레서라는 제목으로 영화 제목이 이제 지어진 연유와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감독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감독님께 말씀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는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도 호진 배우와 비슷하게 어떤 이 축복에 관련한 어떤 이 작품일 수 있나 하는 생각에 그 말이 굉장히 저도 와닿았던 순간이 있는데 저희 작품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작년에 처음 선을 보일 때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소개말을 감독님께서 인터뷰처럼 녹화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사이트에 이제 올라가 있었는데 그때 이 작품을 소개하시는 말씀에서 이 작품이 장애의 아이를 키우는 어떤 엄마의 이야기 혹은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시고 한 인간이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고 그랬던 한 인간이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변화하게 되고 그걸 겪어나가면서 성장해가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울림을 받았었거든요. 이 작품이 굉장히 그렇게 사실 이건 장애인에 관한 어떤 이야기로 막 국한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장 영화이고 모두에게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도 참 곱씹어 보게 됐었습니다. 네, 저는 저희 극 중에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세 번 등장하신 인물 중에 성당 언니가 계시거든요. 그 언니가 두 번째 등장하셨을 때 어떤 관에서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어요. 조용히 물티슈를 건네는 그 장면에서 근데
개나주라 그래 라는 말을 처음 하잖아요. 제가 축복 개나주라 그래 맞나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살던 상현이 뒷부분에 이제 지수가 지우를 바라보면서 엄마 지우가 축복을 받긴 했나 봐. 그쵸? 저렇게 귀여운 걸 보면 이라는 그 얘기를 저한테 할 때 마지막에 정말 그 상현은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축복을 지수아에게서 받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수가 늘 밟히고 미안한 마음. 어떻게 보면 상현은 지우한테도 미안하고 지수한테도 미안한 삶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중에 그 비장애인 딸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블레서라는 영어 제목이 네, 그런 작은 요소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의미가 아닌가?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독님. 네, 그 원작 책의 이제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아이의 장애를 알게 된 그녀에게로 된 챕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챕터가 모든 아이는 신의 축복이다 라는 챕터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챕터를 보시면은 이제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김수환 추기경을 꿈결처럼 만났던 일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치료실에서 교인 또 엄마로부터 저런 얘기를 들었던 에피소드랄지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제목을 가제처럼 그녀에게로 쳤다가 나중에 이제 축복이란 제목을 한번 접으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축복이란 제목은 한글 제목으로는 갖고 가지 못했는데 그 영문 제목에는 조금 그 의미를 좀 담고 싶어서 제가 단어를 찾다가 블레서라는 단어를 찾았는데 블레서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뭐 축복을 주는 사람, 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프랑스 어원으로는 뭐 고통을 준다, 상처를 준다 이런 이제 프랑스 말로는 또 그렇게 또 의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른 상반된 의미가 이렇게 갖고 있는 그 단어라는 게 좀 재미가 있었고 그런 어떤 축복과 고통이라는 그런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좀 이 영화가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문 제목을 또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일신상의 문제 그러니까 많이 지쳐 있었고요. 제가 그리고 사실 저희 소속사 대표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배우가 뭐 서울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저기 바닷가로 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기 싫은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어쨌든 기자님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이게 기사화 될까봐 말을 자세히는 못 드리지만 어쨌든 네. 심적으로, 네.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네. 작품을 많이, 그동안 정말 다작을 하면서, 애기 낳고도, 첫째, 둘째가 연년생으로 태어나면서, 또 몸조리도 그냥 거의 없이 쭉 거의 10년을 달려오다가, 네. 조금, 힘든 상황에 봉착을 해서, 예, 조금 쉬어야 같다는 생각을 하던 때였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마지막에 그 시장 가구 그 다음에 선사 유적 박물관 가구 그런 데가 또 양양이거든요. 감독님께서 저를 배려해 주신 건지 아니면 재화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촬영 저희 박수치면서 노래하는 그 엄마의 마지막 얼굴 있잖아요. 그 뒷부분을 다 양양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 살게 된 지 2년 정도 지났고 아직도 주거지를 옮기지 않은 채 거기서 잘 살면서 이제는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회복이 많이 됐다고 해서 다시 서울로 이사 오는 게 아니라 멀지만 거기서 또 삶이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촬영도 엄청 열심히 하고 다시 다작 배우의 삶을 살고 있으므로 걱정해 주셨겠지만 걱정하셨겠지만 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정말 정말 많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에 남는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사운드가 들어갈지 모르고 했던 애드립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상현이 처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극 중에 저희 반에 혜훈이 엄마가 저를 단톡방에 초대해주는 씬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러거든요. 단톡방이 있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 늘 예, 단톡방에도 초대되어 있지 않았던 어떤 상현의 상태를 설명해 주면서 또 우리 작품에 꼭 어울리는 애드립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엔딩 장면이 조금 여러 번 바뀌었었는데 초고에서는 이제 치료실에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부모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끝나는 이제 시나리오 초고도 있었고 중간에 시나리오에서는 그 이제 지하철역에서 그건 이제 오프닝과 엔딩이 이제 약간 수미상관처럼 있었는데 상현이 처음에 이제 지우와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주변에서 이제 지우가 막 이제 소란을 피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좀 되게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제 뭔가 그런 오프닝과 엔딩에 지우가 또 소란을 피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선을 주다가 나중에 이제 이내 시선을 거두고 그냥 각자 할 일을 한다. 그래서 그 장애 아이가 그냥 일반 그냥 비장애 커뮤니티에서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엔딩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거는 여건상 이제 촬영을 이제 못해서 그래서 이제 좀 시나리오를 수정을 하다가 나온 엔딩이 이제 이거였는데 그래서 네, 그런 말씀 뭐 엔딩에 지우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나 뭐 근데 뭐 당연히 저도 뭐 엄마랄지 뭐 고맙다는 말을 이제 당연히 지우가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하지만 그거를 구체적인 대사로 들려줄 생각은 없었고요. 저는 그 소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제 마음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많은 이제 발달장애 아를 키우는 좀 부모님들에게 만지 지우가 대변을 해서 뭐 감사의 말을 좀 전하는 그런 엔딩 그런 의미 정도로 이렇게 좀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처럼 오히려 지우의 말이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더 많은 말을 그에게서 들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영화를 편집한 그 쇼트 영상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영화를 접하는 분들의 생각이 이렇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실제 발달 장애 가정에 있으신 가족분들이 많은 댓글을 단 걸 봤는데 나는 이 영화가 너무 못 볼 것 같다 힘들어서 이런 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그분들께 위로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조금은 더 넉넉하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기여를 하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저런 쇼츠에서 호진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저 댓글들을 보면서 한번 감독님하고 재화 씨하고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실제 발달장애인들 가족분들은 너무 본인들의 이야기 같아서 보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마음 아파하기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원작 책에서도 느꼈고 이 시나리오를 받고 이 촬영하고 이 공개되는 순간들을 볼 때마다 부산국제영화제나 서울독립영화제나 영화제들에서 너무도 감사하게 상영이 됐었는데 그때 GV를 하면서 저희가 되려 감동을 받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비단 장애인분들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히려 비장애인분들이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간절하게 들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과 저 역시도 이 작품을 참여하기 전에 생각을 전혀 못했던 너무나도 잘 몰랐던 부분이지만 장애인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아주 작은 어떤 시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바람을 가져봅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일단 개봉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작품을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최근 아까 말씀하셨던 쇼츠나 릴스에 달아주신 수많은 댓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작품이 극중에 오랫동안 길게 사랑받을 사람들처럼 오랫동안 길게 사랑받을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초반에 좋은 평들을 통해서 많은 관객분들이 극장에 저의 작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비장애인 분들에게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또 좋게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화제에서도 이제 상영을 했지만 정말로 이제 대중영화로서 일반 관객분들이 이제 오히려 더 많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영화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 같은 역할로서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